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길을 가다가 교회 간판은 걸었는데 분위기가 묘한 집을 하나 보았습니다. 슬쩍 안을 들여다보는데 창문 안쪽에 있는 어떤 분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느낌이 좀 싸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네 사람이 쫓아나오더라고요.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더니 그냥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장의자 같은 그 옆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쫓아와서 막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한참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아내가 흔드는 거예요. 꿈꿨어? 왜 그래? 그러고 흔들어 깨웁니다. 어제 새벽 1시에 그러다 잠을 깼습니다. 예. 꿈속에서는 그 네 사람하고 저하고 그렇게밖에 등장을 안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서는 아내가 뭐 하냐고 이렇게 흔들어 깨우고 있고 옆방에서는 아이들이 뭔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질러가지고 1층까지 들리게 하냐고 1층에 앉아있던 아이가 뛰어 올라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치 꿈속에 나와 그 이상한 내 남자만 있었는데 깨고 보니까 옆에 가족들이 다 둘러서서 뭐하고 있냐고 잠을 깨워주고 쓰다듬어주고 아빠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내 눈 속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분명히 옆에 계신 분 하나님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소재를 가지고 노래로 만든 것, 이것이 139편입니다. 이게 조직신학적인 주제예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인데 그 주제를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편안하게 풀어낸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찬양시라기보다는 지혜시에 가까운 것이 이 139편입니다. 139편은 표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저자는 다윗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이 표저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후대 누군가가 시편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거지 원래 시편을 쓸 때부터 써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예, 언어상으로 우리는 지금 한글로 읽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다윗 시대에는 쓰이지 않던 단어들 아주 후대에 아람어가 들어오면서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거든요. 마치 우리말로 치면 외래어처럼 그런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쓰긴 썼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애창을 하다 보니까 이 시편을 좋아해서 계속 읽고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후대 와서 아, 저 단어는 옛날 단어야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를 좀 치환해놔도 크게 의미의 변화가 없으니까 바꾸자 해서 그렇게 단어가 바뀐 채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렇게 보면 139편은 다윗 때 한번 만들어지고 끝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부르던 애창 찬송, 애창 시편 찬송 혹은 애창곡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던 이 139편,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나의 치열한 일상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받고 싶은 마음, 남이 좀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면을 알아주길 원하시나요? 이름 알아주는 것, 나이 알아주는 것, 혹은 내 직분 알아주는 것. 예를 들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것은 이름을 알고 나이를 알고 직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명함을 건네주면서 명함에 쓰인 이름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오묘한 단어가 히브리어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 시인은 조그만한 글자 하나를 더 붙였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안다라고 번역밖에 안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그냥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살짝 뭐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나를 자세히 알려고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다 담은 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라고 번역해요? 아셨다. 끝. 그런데 원어로 들어가 보면 정말 이 깊은, 알기는 아는데 알아가는 건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특별히 애정을 품고 그를 알아가는 것. 그런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구조사하듯이 출신을 알아주고 이름을 알아주고 주소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의중을 살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내를 살피는 것. 우리말 속담에 있는 것처럼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근데 의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의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안색을 살피는 방법. 안색을 살피는 방법. 몸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니까 안색을 살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교인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주중에 한 몇 주 이제 만나다 보니까 옆에 가까이 오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멀지 감싸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우연히 옆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아요 해야지 뭐라고 해요? 잠깐 스치는 건데 거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 없어요. 앉아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차를 마시는 것 같으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가볍게 물으면 저도 가볍게 대답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고 답하느니 그분이 선택한 방법. 새벽마다 혹은 수요일에 강대상에 딱 서면 화면부터 쳐다본대요. 안색이 어떤가? 얼굴색이 어떤가? 그러면 대충은 보이잖아요. 오늘 상태가 어떤지. 안색을 살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피실까요? 주께서 나를 알아보신다. 다른 사람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아보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계속해서 애정을 갖고 알아보신다. 이것이 1절의 표현입니다. 내가 건네드린 명함 가지고 너는 아무개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성적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 옆에다 사전을 끼고 다녔는지, 내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그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내가 오늘 회사에 출근하면서 그 지옥철을 타고 가면서 얼마나 몸을 부대끼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하루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그런 내 치열한 인생의 시간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다 끝나면 마지막 순서가 뭐지요? 주기도문을 하고 오르간 반주가 잠깐 나오고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악이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각자 일터로 가정으로 나갑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각자 위에 쓰셔서 덩그렇게 빈 본당을 바라보면서 아무개 권사야 잘 갔다 와 오늘도 밥 맛있게 해라. 아무개 장로 오늘 출근하는구나 힘들겠다.
잘 갔다 와. 내일 새벽에 또 보자. 하고 여기 서서 그 다음날 새벽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기도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올 때 주님도 같이 따라 나가십니다.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그 계단에 보조를 맞춰서 주님 같이 걸어 올라가고 계시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들어가셔서 오늘 또이 지하철 타고 어떻게 출근할까? 그 고민하고 있는 내 생각 속에 들어서 나와 같이 고민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고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반찬 뭐 할까? 오늘따라 가게가 늦게 여네? 그럼 그 눈을 여시면서 오늘 집에 있는 반찬 뭐가 있을까?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할까? 그 고민하는 주부의, 엄마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가진 인생의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하는 동안 하나님도 그 옆에서 그 치열한 일상들, 남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반찬을 어떻게 할지, 아침상 어떻게 꾸밀지, 어떻게 출근할지, 오늘 만난 바이오하고 어떤 이야기로 첫 대화를 시작할지, 그 치열한 고민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은 주님 앞에 펼쳐진 책처럼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문을 나설 때 나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사실 나보다 앞서서 나의 일정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나의 일생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저 문을 났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또 어떤 일을 준비하셨을까?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실까? 오늘 나의 일을 어디까지 이끌어가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기대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레의 하나님을 알기에 기대감 속에 저 문을 열고 나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아직 사실 알지 못해요. 문 열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가정사이지만 우리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일어났을지 아니면 어제쯤 또 자고 있을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지요. 그런 기대감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발을 맞추며 걸어가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멀리서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 하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를 아시는데요. 나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 깊은 곳을 아신대요.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서 이 책을 보는 것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경을 써야 되나 벗어야 되나 거리가 안 맞아가지고 안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책을 보게 되지요. 근데 그런 거리가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어쩌면 우리가 로켓을 타고 저 멀리 나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일 그렇게 안 되냐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는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또한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멀리 있지만 거기서도 너의 생각 알고 너의 분위기 알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거기서 널 챙기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멀리 있어도 거리감으로 멀리 있든지 마음으로 멀리 있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알지요. 표현 좀 해, 말좀 해. 그래야 내가 당신을 알지 어떻게 알아? 근데 표현하면 다 아나요? 우리 언어, 내가 알고 있는 언어, 여러분 어휘력이 얼마, 어휘력이라고 그러지요? 그 단어를 몇 개나 구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속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표현합니까? 선택한다고 뭔가 선택을 했는데, 이 화성, 금성, 남자, 여자들, 이 단어가 다르잖아요. 분명히 표현을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나는 그게 아닌데. 말로 표현해도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참 많아요. 그 뒤에는 진실을 듣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2절에 보니까 통촉해 달라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통촉해 달라. 사극에서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려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된 성경에서는 통촉하옵소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통촉하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살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만, 외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된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저 단어를 썼을까? 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 내면 세계까지 깊이 통찰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품은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된 것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나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언어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끄집어내기까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던 그 생각, 생각하다 생각하다 결국 끄집어낸 단어가 힘들어 죽겠어요. 너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을 하니?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언어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심판대 위에 올라가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생각했는데 그걸 행위로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생각이 아직 행동을 옮겨지지 않았는데, 행동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도덕적인데 속사람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말로 끝내지 않았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친한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하지만, 그둘 사이 관계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네 생각 보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고 악수하고 있고, 그런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시고 그걸 심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풀어놨어요. 굉장한 의역인데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펼쳐진 책이니. 생각을 아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펴서 열어봐야지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여놓은 존재가 아니라, 펼쳐져 가지고 내 안에 뭐라고 생각이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 글자가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보여 있대요. 그게 내 모습이래요. 메시지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번역이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사실은 설교 제목으로 써놨어요. 나는 주님 앞에 펼쳐진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생각도 감출 수 없게 다 펼쳐져 있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 내가 구상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펼쳐져 있대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입술이 어눌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그 복잡한 생각 다 기도로 유창하게 뿜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대요. 마치 책을 펼쳐놓은 것처럼.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가서 얼마나 땀 흘렸는지, 가족도 잘 몰라요. 일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에 다 식어가지고, 몸이 다 식어서 땀도 다 식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땅구멍에서 땀이 나올 때마다, 야, 그땀 흘리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거기서 고민했니?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촉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주 앞에 펼쳐진 책과 같은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은 스올로 피할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날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할 때도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지요. 아, 이 친구한테는 전화해도 뭐말쓸것 같지 않고,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 주니까 전화해서 만나자, 차 한잔 하자라고 하지만, 진짜 힘들 때는 어때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집에 갑자기 뭐좀 큰일이 터졌어요. 그럼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금방 소문날 것 같아. 그럼 너 누나도 괜찮아, 괜찮아. 거기다가 에, 괜찮아. 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다 다물어 버려요.
우리 알잖아요. 이게 집안에 갑자기 큰 병이 누가 찾아와요. 그러면 갑자기 그거 내색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인사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위로한다고 누가 말하는 게 힘내세요 하는 것조차도 더 주저앉히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나좀 건드리지 마. 나한테 말 걸지 마. 아는 척 하는 게나더 힘들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나 손대지 마. 건들지 마.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스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것은 우선은 사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땅, 그것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또 비유적으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장소, 이것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139편에서는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시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스올로 갔다, 거기 자리를 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처예요.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스올은 하나님도 가지 못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된 장소가 스올이에요. 저 밑바닥이에요. 너무 깊어서 하나님은 거기는 안 오신대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대요. 다윗이 노래할 때 종종 이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 다윗은 그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사람 피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오늘 나를 좀 건들지 마세요. 혼자 그냥 울다가 그냥 지쳐서 까무러치다가 그러다가 올라올게요. 그리고 스올로 내려가 버렸어요. 공동번역하고 새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웠답니다. 스올로 내려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나 참견하지 마세요. 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떻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게 두세요. 그리고 가서 뭐 해요? 할게 없으니까 거기다 이불 깔고 누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 지하로, 그 스올로 내려가서 거기 이부자리 펴고 누웠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길 찾아오셨대요. 사람들은 거기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 관심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기 누워 있는 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나를 찾아 오셨답니다. 갑자기 가슴 움켜잡고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놀래서 병원 쫓아가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꿈에서 깨니까 아내가 그래요. 왜내 사람일까? 목 누르고 쫓아온 사람이 내 사람이거든요. 수술할 때 수술대 의사가 내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올라탄 사람, 수술하는 사람, 붙잡고 명령하는 사람, CT 보는 사람, 예, 뭐 보조까지 하면 한 6명 되는데 내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직 남아있었나 봐요. 아내가 그렇게 풀어주더라고요. 악몽을 꿀 만큼, 아직도 악몽을 꿀 만큼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을 울릴 만큼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강대상 서 있는데 속사람은 아직 아닌가 봐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암을 하고 치료하고 있는 분들은 좀 어떤 생각일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긴 항암을 하고 있는 분. 나는 시술하고 끝나서 겉은 괜찮으니까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까? 교우분들 중에는 지금 치료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공적 기도 제목에, 금요일날 기도 명단에 이름도 아직 불러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이름이 이렇게 기도 제목에 올라오면 또 와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때요? 어때요? 이거 물어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치료를 시작하면 이제 수술하는 거니까 물어보세요 하지만 아직은 이름 내놓고 싶지 않은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한두 분이 아니라 몇몇 분 계세요. 이번 주 되면 이름을 또 공개해야 될 분이 한분또 계세요. 그런 분들의 마음, 당신 이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그 순간이 스올 같지 않을까. 시술로 끝나는 하루 8시간 병원에 있으면 내 치료는 다 끝나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하고 다르게 그긴 항암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그분. 저는 시술 잘 끝나는지 확인하려고 병원으로 갑니다. 지난주에도 갔고 뭐두주 후에도 또 갔다 올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또한 번의 항암을 받기 위해서
또한 번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 그분의 발걸음은 어떤 마음으로 병원을 지금 달려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힘에 반푼만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시면 나도 나을 것 같은데, 왜 내게는 반푼어치의 은혜도 안 주시는 걸까라고 하는 원망 아닌 원망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 마음이 이해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런 마음 아닐까? 얼마나 아픔의 눈물을 쏟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머뭅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손수건 하나만 던져줘도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오늘 이 139편에 노랫소리가 조용히 들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수월에 자리 펴고 누웠는데, 거기는 하나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거기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손으로 나를 잡고 만져주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함께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 이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연약함으로, 아픔으로, 삶의 치열한 현장에 서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곡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아픔을 내 가슴에 담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성령의 손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을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책을 펼쳐보시듯 우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로 가득할 때에도 서로를 향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므로 감사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께서 눈물의 방석 위까지 찾아와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손으로 아픔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별의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이 백성들의 삶을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